마지막 곡입니다. 예. 여러분 잘 아시죠? 네, 보리수, 슈베르트의 보리수인데요. 아시다시피 슈베르트 참 유명하신 가곡의 왕이잖아요. 왕자잖아요. 네, 정말 그 가난 속에, 그 아주 모진 배고픔 속에, 어려움 속에서 네, 참 작곡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. 뭐 그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났지만 참 가난한 집에서 참 이렇게 대단한 예, 작곡가가 나왔다는 건전 세계에서도 놀랄 만한 귀한 예, 분입니다. 예, 이분이 겨울 나그네라는 곡을 24곡으로 예, 된곡 중에서 다섯 번째 곡이에요. 예, 이 곡이 보리수가. 그래서 이제 우리 시인 밀러라는 예, 시인이 예, 곡을 만들었죠. 예, 참 예, 아름다운 곡입니다. 네, 여러분 보리수 아세요? 보리수 나무가 있죠? 큰 아롱드리 같은 나무인데요. 네, 열매가 또 있고요. 그래서 그 열매는 또 좋은 또 우리 몸에 좋은 예, 약초로도 쓰인다고 하는데요. 자, 이 보리수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, 모든 곡을 우리가 철학적으로 시를 읊듯이 읽으시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. 자, 그래서 이 보리수 나무에서 그 여러 가지 고뇌, 희노애락 예, 그런 고뇌를 생각하면서, 예, 그런 추억에 잠기면서 이 곡을 작곡을 하셨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이제 보리스 함께 부르시겠는데 너무너무 참 귀한 곡이에요. 자, 이 곡은 우리가 1절만 하겠습니다.